이번에도 일본에서 EMS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여름 면티랑 모자를 볼캡을 질렀거든요. 이번은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유튜브 보다가 어느 일본 유튜버가 착용하고 소개해서 모자랑 티가 이뻐서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볼캡 티셔츠 클래식 티셔츠 두 벌을 받았습니다. 자, 우선 이 브랜드는 그 일본 브랜드 GNFN코라는 브랜드입니다. 바로 일본 그 비터스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 사이트를 보시면은 다양한 아이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지금 언박싱이니까 언박싱만 간단히 소개하고 이 브랜드 이 사이트 소개는 나중에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타이머 코팅이랑 약간 느낌이 비슷한데 여기 소규모 그게 아이템이 많지가 않아요. 그 수량도 많지가 않고 금방 품절이 되더라고요. 그 일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브랜드가 있지만 여기는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그 사장님이 혼자서 이렇게 조그맣게 소량의 아이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일본 유튜버인데 이번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이분이 착용한 모자와 이런 소개하는 티셔츠 아이템들을 보고 저도 이렇게 찾아서 한번 질러 봤습니다. 어차피 여름이니까 이 반팔 티셔츠도 입어야 되고 또 모자도 이쁘고 하여튼 뭐 이뻐서 질러 봤습니다. 사이즈는 40 Made in Japan Best Quality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여름 클래식 스포츠 티셔츠고요. 그리고 그림은 여기 빈티지 일러스트 그림 나염이 되어 있습니다. 착용샷은 인스타에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기본적인 모태가 옛날 1940년대 그 티셔츠와 이런 스타일들을 많이 복각해서 만들더라고요. 이런 뭐 악마야? 뭐야 이거? 악마들이, 요괴들이 있는 일러스트 그림이 있습니다. 거의 데님이랑 치노랑 같이 코디해도 멋있게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면티. 이것도 똑같이 동일한 1940년대 클래식 면티였어. GNFN 코 메디 재팬. 이것도 살모산지 하여튼 뭐 뱀 일러스트가 있고요. 이것도 디자인이 이렇게 빈티지스럽고 멋있더라고요. 여름의 기본적인 반팔 티셔츠입니다. 그 전에 평소 이 티셔츠는 수축이 있기 때문에 42 사이즈 갔는데 이건 시측을 보니까 좀 크게 나왔더라고요. 40 사이즈를 질렀습니다. 이런 반팔 면티는 여름의 기본이니까 모자를 착용하고 여름에 간단하게 기본 중의 기본으로 입을 수 있는 티셔츠죠. 그리고 볼캡. 여기 근데 또 외국인이라고 이게 땡큐 하고 직접 친필 사인을 사장님이 했습니다. 지금 얼굴도 있네. 클래식 볼캡입니다. 로고와 GNFN 코 새겨져 있고 컬러는 기본적인 네이비 컬러. 이 볼캡이 컬러가 좀 많은데 가장 그 질리지 않고 어떤 코디에도 다 어울리는 게 바로 이 네이비 컬러 같아요. 이 네이비 컬러가 매치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보시면 GNFN 코 라벨이 달려 있고 사이즈는 7판 60cm입니다. GNFN 코 라벨. 그 사장님 얘기 한번 DM 해보니까 이 모자가 가장 지금 핫하고 잘 팔리고 있다고 하네요. 착용샷은 나중에 인스타에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쁘죠? 모자 핏도 잘 살고 그리고 다른 컬러도 발매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1940년대 베이스볼 캡을 모티브로 복각한 볼캡입니다. GNFN 코어. 또 이렇게 여름 아이템들을 언박싱 해봤습니다. 끝.